재밌는 작업이 될 것 같고요. 저는 그 액션 장르를 맡아서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 써니 만든 강영철이고요. 단편 영화를 또 찍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좋은 영화로 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재영입니다. 네, 처음 해보는 일이라 두렵기도 한데 뭐 좋은 기분으로 설레임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그 고지전 의형제 이제 영화는 영화다. 액션 영화들을 계속 찍다 보니까 네네. 아무래도 이제 그 관객분들이나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액션의 이미지가 많은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또 저도 액션이 좀 편하고 그 액션 장르를 약간 기존의 느낌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. 해서 좀 뭐 만들어가면서 재밌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특히 큰 액션은 고지전에서 이제 네네. 했었고요. 엄청 터졌어요. 예, 예. 이번에는 인물에 좀 약간 초점이 맞춰진 예. 네, 장르적으로 뭐 얘기를 하면은 약간 스릴러 액션? 그쪽. 스릴러. 예. 그럼 약간 육탄전이 일어날 수도? 육탄전이 좀 있죠. 알겠습니다. 아, 우선 그 단편 영화를 너무 찍고 싶었을 이 시기에 네네. 이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했고요. 그 다음에 같이 작업하시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감독님들이랑 같이 할 수 있었고, 그 무엇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좋아하는 배우가 참여하게 돼서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요건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. 네. 네, 아무리 뭐 단편이라 하더라도 그 스토리나 그 내러티브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나름 신경을 써긴 썼고요. 이번에는 이렇게 막 많은 코미디보다는 약간 평소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좀 녹이고 싶어서 약간의 어드벤처물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물론 음악 이번에도 좀 힘주는 신이 하나 있고요. 전반적으로도 음악을 적극적으로 좀 사용할 계획이고, 무엇보다 이승철 음악 감독님이 벌써 작업을 다 끝내셨다니 네네. 네,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아, 저는 뭐 좀 늘 제가 안 해봤던 거, 새로운 거 할 때 더 흥미를 느끼고 제가 영화 하는데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바일 폰으로 영화를 찍어본다 이런 것이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인 것 같고 해서 즐겁게 작업하고 있습니다. 제가 워낙에 멜로 영화를 썩 좋아하진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었던 어떤 전작, 정사나 스캔들의 이미지 때문에 이제 멜로를 맡게 된 것 같은데 단편이고 하니까 뭐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슬픈 영화를 만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좀 사랑스럽고 가볍게 볼 수 있는 로맨스라고 제가 컨셉을 잡아서 즐겁게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웹툰에 같이 웹툰과 새 영화가 공유하는 것은 한 남자가 어떤 전화를 받고 성급히 나선다라는 전제에서 시작을 해서 각자 그 같은 인물을 공유하면서 각자 다른 장르의 영화로 펼쳐갈 거예요. 그러니까 결말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같고 그 같은 시작을 가지고 어떻게 네 가지 이야기가 변해가는지 그래서 저는 제가 잡은 이야기는 영화 감독이 일과 사랑을 동시에 얻기 위해서 좌충우돌 하는 로맨틱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. 네, 저는 이제 그 아까 어드벤처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 결론을 시나리오 지금 수정 중이라서 사실 예, 마지막은 아직 그냥 곧 바뀔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네. 그 혹시라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좀 홈페이지에 좀 올려 참조하겠습니다. 네, 그 남자 주인공이 건축 설계사 직업이고 네. 난독증이라는 증세가 살짝 있는 뭐 그런 캐릭터가 될 것 같아요. 난독 그를 모르는 거예요?
글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. 글을 예. 이제 읽는 부분에서 활자를 읽는 부분에서 아. 약간의 장애가 있는 예. 뭐 그런 특성들이 좀 들어올 것 같고요. 아. 그리고는 약간 그 의식과 현실을 좀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전쟁에 나갑니까? 전쟁이요? 예. 전쟁에는 안 나갑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고지전을 너무 재밌게 봐서 죄송합니다. 제가 또. 예. 하정우라는 인물을 놓고 네. 이야기가 다르게 전개돼서 각자 배우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. 공통적으로 같이 쓰이는 배우가 서로 협의하에 있을 수도 있지만 네. 현재로서는 각자 이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여배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. 한참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. 아, 네, 반갑습니다. 네, 추운데 네, 자리해 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. 너무나 미학적으로 그려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네. 네, 너무나 멋진 감독님들과 그 다음에 이승철 선배님 그리고 네. 작가 두 분 정말 주저 없이 고민 없이 기쁜 마음으로 벅찬 마음으로 네, 생각 없이 네. 어떠한 고민 없이 네. 네,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그렇죠. 과연 네. 만들 수 있을까? 담아낼 수 있을까? 그러면서 먼저 들었던 생각은 정말 놀라운 세상이 되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뭐 정확히 대학 졸업하고 나서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실제로 그 갤럭시 노트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신 적이 네. 있는지 어때요? 일단 기동성이 훌륭해서 그런지 예. 보통 그림을 그리면 물감과 어떤 캔버스나 그 외에 스케치북을 갖고 다니는데 이거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.